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짧은 일화와 짧은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연구소는 각계각층의 미래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만큼 자신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스승은 없다. 탈무드에 나온 말입니다.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가진 생각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하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 습관이 된 것이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이다. 나를 믿으며 나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최고로 행복해야 할 내 삶이 내 인생이다. 김정한의 내 마음 들여다보기에 실린 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어떤 이는 저 자신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대답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 천지와도 안 바꾸고 황금으로도 사지 못할 소중한 존재이죠.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 나 자신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다른 개성과 능력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질과 적성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좋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자기 자신의 꿈을 가꾸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자기 주도적 노력으로 실천에 옮긴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과 똑같은 능력만 가지고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한 가지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발견하고 준비하여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방송의 요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